아, 나 멍 때리고 있었어. 저희가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에서 이제 부당 선생님들을 좀 보면 여자 선생님들은 터프하고 남자 선생님들은 이제 입술에 립스틱 바르고 손톱에 매니큐어 바르고 좀 그게 선녀줄이과 저기 뭐야 네. 여신이 앞을 쓴 사람들은 네. 립스틱을 입고 뭐 한복을 입고 그래 그런데 그래 근데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? 아니 원래 그런 거예요? 원래 그런 게 어딨어. 뭐 원래 그랬으면 뭐 앱 때서부터 치마 입고 한복 입고 학교 가냐. 근데 그건 아니고 네. 이제 제자가 되니까 여신이 앞을 쓰고 그러면 강도 차이지. 이제 다 그러는 건 아니고. 근데 뭐 여자인 사람은 또 남신이 강하면 네. 하는 행동들이 뭐 터프가이처럼 하잖아. 선생님도 선생님처럼? 나? 네. 나는 내가 뭐 선생님 터프하셔가지고 내가 뭐 터프해. 내가 얼마나 조근한데. 선생님 오늘 컨셉 잡으신 것 같은데요? 나 약간 나 조근하지. 선생님이요? 엄마 안 조근해? 조근하지. 어? 뭐 말을 해. 말을 못하잖아요 지금. 내 터프한가? 나 터프하지 않아. 많이 터프하시죠. 나는 아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한테 나도 여자야. 선생님한테 뭔가 이렇게 뭐 점사를 보시는데 뭔가 이렇게 막 거짓 사주를 막 막 아 막 짜증나지 그러면 막 이렇게 아닌 행동을 하면 XX도 해요. 나가라고도 해요. 선생님. 좀 안 봐. 가. 그거 맞죠. 드라마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. 그 영화 그 박수무당에서 보면 그 무당인 선생님이 이제 박수무당한테 점을 보고 몰래 이제 보러 가가지고 거짓 사주 되고 거짓 고민을 내는 장면이 있어요. 그때 이제 박신양씨가 던지면서 나가 어디 한 중이라 거짓말 치고 이런 스토리가 선생님한테도 있나요? 그렇죠. 그래요? 뭐 비슷하게 나올 수 있지. 뭐 하여튼 법도에 없는 행동을 하거나 뭐 와하고 뭐 말장난질이나 하려고 하면 뭐 상상 외에 말이 나갑니다. 또 아까 전에 또 신따님 분이랑 같이 식사를 하면서 너가 이제 손님을 볼 텐데 뭐 무당인 사람이 와가지고 막 그러면은 너 제자 오셨냐 확실하게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. 그럼요. 감지가 돼요. 애동 때는 네. 그런 장난질들을 많이 해. 그러면은 그때는 신에서 분명히 신명에서 일러줍니다. 뭐래도 한 가지를 일러주니까 그럴 때는 겁먹으면 안 되지. 사기를 죽이려고 오는 것들이 많아. 무당 선생님이 무당한테 점 보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? 뭐 어떤 경우보다 네. 길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지. 이제 애동들한테 와서 보는 거지. 자기가 또 답답하니까 와서 보는 것도 있어. 선생님한테도 무당 선생님? 아 그럼요. 저는 네. 저 아기 때도 그랬어요. 지금은요? 아 지금은 안 와. 아 지금 무당 선생님 안 왔어? 쌍용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. 아, 무당 선생님들이 안 오는 건 아니고 네. 이제 오지 제자들이 와서 네. 답답하고 그러면 물어보지. 물어보고 뭐 여쭤보려고 오는데 이제 장난질은 안 하지. 나한테 장난질 했다가는 그렇잖아. 그렇잖아. 아, 그저 웃지요? 그 또 아직 본론은 안 끝났었어요. 그러면 그 성 정체성도 바뀔 수 있고 그래요? 성? 그러니까 남자 선생님이 여성스럽고 여자 선생님이 남성스럽잖아요. 나의 이제 성적인 선생님도 인간이니까 성적인 이제 그런 취향이 바뀌시는 경우도 있으신가 좀 조심스럽게 한번 여쭤볼게요. 글쎄 그렇진 않는 것 같아. 그래요? 그러진 않아. 매니큐어 발라도 그런 거 아니고 남자 여자 선생님 터프해도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. 그러니까 취향이 아니고 네. 성향이 바뀔 수 있냐. 성향 성 정체성이 바뀔 수 있냐 그죠. 신받기 전에는 그냥 일반인이었는데 네.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래요 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박수다 근데 신을 받고 나서 갑자기 내가 여자를 줘야 되는데 남자가 좋아져 같은 경우도 있죠. 있는 있어요? 네 남자들 박수들이 좀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지. 신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분들인가 이 부분이? 글쎄 내가 거기까지는 아, 네. 말을 놓고 멘트를 해. 왜냐면 이게 내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죠. 근데 나는 내 신명에서는 이화정이 꽃대신당 신명에서는 그런 걸 되게
엄숙하게 생각합니다. 나는 그러는데 또 그렇지 않는 부리의 무당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제자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내가 놓고 뱉어야 돼. 그 성향과 이런 좀 부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정도인가요? 있지. 있을 수 있어. 그런 사람들도 내 주변에 좀 맴도는 애들이 있고. 선생님은 그러면 원래 터프했어요? 아니면 신박한 터프였어요? 제가 볼 때 원래 터프한 것 같은데. 어렸을 때 선생님 받기 전에 네. 이제 20살, 20대 그때도 이제... 터프했지. 근데 터프했는데 네. 뭐 이 정도는 아니었지. 이 정도가 아니었대요? 풍파와 네. 살면서 어떤 산전수전 공중전과 함께 이화정 꽃대신당이 그냥 무당은 되지 않았으니까. 그럼요. 또 이제 또 인간들이 또 선생님 또 괴롭혀가지고 선생님은 또 거기에 또 변하지 않았나. 지금은 변하지 않습니다. 더 이상.